이러다 총 맞아 죽을까봐 걱정이야. 아 그래도 여긴 심지어 나랑 준석이는 돌아갈 수 있는 가족도 없어. 직권 줘봐. 좋네. 새벽에 도박장 국제채권단이 미 정부의 국제금융 2년 연장 요구를 거부하면서 협상에 실패했습니다. IMF는 긴급회의를 열고 추가적인 구제금융을 논의했지만 미 정부가 요구한 구제금융 연장과 구제탕감은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습니다. 국제채권단은 IMF에 빌린 1150억 달러의 부채를 지난해까지 같이 존재하면서 현재 채무 부의액 상태에 빠졌습니다. 무슨 일을 형님. 야, 우선 끊자.